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도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형과 아우, 참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요. 부모가 형제를 키우면서 가장 난감할 때는 싸울 때.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죠. 사실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어렵습니다. 들어보면 동생 입장도 이해가 되고 형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형제가 다툴 때는 잘잘못을 가리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냥 멈추라고만 하는 게 최상책이라네요. 너희들이 싸우면 엄마가 마음이 아프니 이제 그만하라고. 솔직하게 심정을 전달하면 의외로 갈등 상황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경찰이나 판사가 되는 순간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가 생긴다고 합니다. 76회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다의 박형숙입니다. 사이다 최규환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저희 김지현 기자랑 저랑 둘이서 쓸쓸하게 하도록 이렇게 남겨오시고. 아니, 되게 방송 재밌던데요? 어디 좋은 데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모르시죠? 구례, 지리산, 피아골 쪽에 있는 아주 예쁜 게스트하우스에서 아이와 단 둘이 3박 4일 동안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구례에서는 말씀 그렇게 하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국어 책 읽듯이? 아니 좀 그러게요. 왜 서울말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 내가? 아니 오늘 진짜 청취자 여러분들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의상도 진짜 약간 구례 장터에서 사오신 것 같은. 맞아요. 거기 내려가서 전통 의상 같은 걸 입고 오셨어요. 읍내에서 연극도 봤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구례 그 군민극단이 네. 한다는 그 기사를 봤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기사 봤어요. 기사를 편집했어요. 봤어요? 그걸 봤어요 제가. 그거 10,000원 내고 봤어요. 꽤 비싸더라고요. 그 제목도 우리 읍내예요. 네. 원래 그 동명의 원작 그 작품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죠. 아 있어요. 그게? 네네네. 어떻게 안 본 사람이 저보다 더 잘 아세요? 아 그 기사가 들어와서요. 웬만한 세상 일은 다 그냥 기사로 져 있다. 뭐 좀 아는 척 좀 하려고 했더니 이미 뭐 다 알고 있어서 참. 예. 네. 그나저나 오늘 그 박형숙 기자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네. 저도 봤어요. 목소리가 끼어들었죠. 아직 소개도 안 해드렸는데 그러게요. 먼저 이렇게 못 참고 수다에 들어오신 오늘의 1일 진행자. 네, 또 오늘 편집부에서 또 기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격 급한 여자 최은경입니다. 와, 우리 최은경 기자는 상당히 아리따우시고 성깔은 좀 있으시나 네, 성실하며 네,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시는 여인이시죠.
네. 네. 지금 얼굴이 완벽하게 빨개지셨네요. 그런가요? 아니요.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자기는 원래 목소리 톤이 높아서 목소리 톤은 안 높여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셔놓고는 네. 인사를 부탁드렸더니 안녕하세요. 성격 급한 여자. 아, 정말입니다. 얼른 좀 긴장을 푸시고 어, 예, 이 너무 분위기에, 긴장되네요. 예, 적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너무 긴장되시면은 앞에 여기 전통의상 한번 보세요. 굴의 장날 전통의상 한번 보시고 마음 편안하게 예, 그냥 굴의 네. 장터에 왔다 네. 생각하시고. 아니 근데 우리 최은경 기자가 아이 둘을 키우시죠 형제. 그렇습니다. 형제 네. 아니고요. 형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형제가 이게 잘못된 거야. 형과 아우고 그 형은 여자 형도 형이에요. 아, 원래가. 그래요? 근데 이게 자매나 오. 남매를 형제가 이제 남자 형제로만 국한해서 분리가 된 건데 본래 뜻은 형제에 남매 자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렇군요. 제가 배웠네요. 네네. 네. 저도 살짝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형제 키우고 계시다고 표현한 저 맞아요. 최규하 기자.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애가 하나라. 올해 몇 살 몇 살이시죠? 큰애는 9살, 작은애는 5살. 오늘 박경숙 기자님의 여는 말에 해당되시는 분은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지금 최인경 기자님밖에 그러게. 없어요. 네, 저희는 다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이거 진짜 이렇대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그 책에 나온 내용이죠? 책에 나왔고요. 아주 훌륭하신 그 육아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공통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책 속 육아와 현실 육아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최은경 엄마가 성깔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아마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바로 판사, 경찰, 검사 이런 역할로 들어가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 주로 되게 우려하는 대목이긴 해요. 이러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 순간순간 이제 뚜껑이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럼 보통 누구 편을 드세요? 제가 보기에는 작은 애가 많이 대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그 책에서도 그거예요. 답은 두 개래. 형이 좀 참지, 봐주지. 아니면 동생이 왜 까부니. 엄마들의 결론은 늘 그건데 마치 본인이 대단히 시시비비를 잘 가린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지. 그래, 넌 형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못 참고. 그렇지, 그렇지. 너도, 동생 너도 잘한 거 없어. 그렇지. 형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똑같이 매를 맞는 걸로. 그렇지. 아, 근데 애들이 9살, 5살이면 뭐 가지고 보통 싸워요? 아직까지는 아이들이라 장난감. 그렇지. 그러니까 장난감. 큰애는 자기 게 있는데 이미 다 내 건데 동생이 생기면서 이제 호시탐탐 이제 노리는 거예요, 언니 거를. 그러면서 많이 싸워요. 맞아. 참. 그 똑같은 거 두 개 사줘도 그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면서요? 아, 그건 해결되던데. 그래요? 똑같은 거 두 개 사주면 각자 하나씩. 아깝겠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 그치, 그치. 그 똑같은 거 두 개 사주면은, 지 거 애껴놓고, 동생 거 가져놀다가 부러지면 지 거 가지고 놀고, 그런 애들도 있대요. 그러셨어요? 아니, 저는. 너무 생생해서 아니, 저희는 얘기하는 전혀, 게. 저희는 그냥 멍하게 하늘 보면서 놀았어요. 네, 아, 오늘, 형과 아우의 이야기로 여는 말 열어주셨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원고가 또 형과 아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단순히 잘잘못을 가리는 문제로는 해결 안 될 것 같은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픈 형제 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 한번 읽어드릴까요? 본색 드러낸 사채업자 학교에 알리겠다. 아, 제목이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예, 저희 지금 오마이뉴스의 기사 공모가 진행 중인데요. 위기의 순간들이라는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된 글이고요. 정은균 시민기자님이 써주신 글이고요. 사는 이야기 지면을 통해서 4월 21일에 소개됐습니다. 자,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들어있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공모한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관이 다그쳤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거니 해서 빌려준 것 뿐이에요. 아니, 사업자 명의를 넘기면서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돼요? 그때는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사업의 사자도 몰랐다니까요. 그때였다. 담당 검사가 한쪽 문을 열고 나왔다. 대학원 공부까지 한다는 양반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 못해요?
사업자 등록 증으로 당좌를 개설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잖아. 몰랐습니다. 공부에 몰두하던 때라 이쪽 일은 잘 알질 못했어요. 그들만의 취조법이었을까? 숫자에 반말로 쏘아붙이는 검사의 말투가 차가웠다. 못 믿겠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주적주적 비가 내리던 2001년 어느 가을날 오후였다. 사업을 하던 형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은 그보다 몇 년 전이었다. 형 명의로 낸 사업자 등록증이 부도로 무용지물이 되고 난 후였다. 사업자 등록증을 은행에 제출해 당좌 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정확하게 알았다. 당좌가 무엇이고 부도가 어떤 식으로 규정되는지도 그해 봄 형님이 모든 사실을 전한 뒤에야 알게 됐다. 당시 나는 우리 말글 공부에 빠져있던 백면 서생이었다. 회사 부도니 당좌니 하는 말들을 들을 일이 전혀 없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름 석자를 빌려준 대가는 혹독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한 번도 받기 힘들 검찰 출석 조사를 받았다. 급여 압류 통지서와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경고장들이 잇따라 직장으로 배달됐다. 신경 과민이었을까? 교무실에 우편물이 들어올 때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참기 힘든 것은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였다. 형님은 당좌 결제에 필요한 현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채업자에게서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렸다. 사채업자는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 명의 소유주인 내게 접근해 온 것이다. 처음 그는 비교적 신사적으로 다가왔다. 드라마 속 사채업자처럼 협박하거나 쌍욕을 하며 윽박지르지 않았다. 다만 그는 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른 출근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가리지 않았다. 내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밤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걸어댔다. 신사적인 방식으로 돈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말투는 여전히 점잖았지만 압박성 발언들이 마구 쏟아졌다. 직장에 사람을 보낼 수 있다는 경고가 가장 두렵게 다가왔다. 교무실에서 깍두기들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광경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사채업자의 위협은 나날이 커져갔다.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이 이어졌다. 더 참아내기 힘들었다. 어느 날 그에게 며칠 말미를 달라고 했다. 성의를 보이겠으니 돈을 융통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했다. 당시 조그만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곳에 딸린 보증금을 뺏어주고 단칸방으로라도 옮길 요량이었다. 곧장 방을 구하러 나섰다. 다음 날 방이 다닥다닥 붙은 벌집 같은 어느 집에서 주인과 구두 계약을 했다. 얘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처연함이 밀려왔다. 그대로 가다가 인생 망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문득 사촌 형님 한 분이 떠올랐다. 십수년 넘게 인근 도시에서 사업을 해오시던 분이었다. 전화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어떤 수완을 쓴 것일까? 사채업자 전화가 바로 다음 날부터 끊겼다. 놀라웠다. 그 뒤로 두려움 속에서 전화기 폴더를 여는 일은 생기지 않았다. 세상 물정 공부가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다. 수개월 재판 끝에 선고 유예를 받았다. 심각한 결과는 아니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정에 서기 위해 직장과 법원을 오고 간 모든 시간들이 나를 크게 짓눌렀다. 형이 만든 어두운 유산이 돈 문제와 얽히면서 일상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 기관을 통해 빌린 사업자금 수천만 원이 내 앞으로 떨어져 있었다. 형이 내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빌렸으니 고스란히 내가 갚아야 할 돈이었다. 형이 만든 어두운 유산의 그림자는 그 뒤로 한참 더 이어졌다. 결혼식을 올린 뒤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줬다. 위장결혼이니 사기결혼이니 하며 크게 화를 냈다.
간신히 설득해 수년간 조금씩 갚아나갔다. 그 사이 형님은 재기를 하느라 우리에게 돈을 대줄 여력이 거의 없었다. 그런 형님을 독촉해보라는 아내 성화가 여간 곤혹스럽지 않았다. 속도 좋다. 어쩜 그렇게 성인구자 같은 소리만 하니. 몇 년 전이었다. 형과 얽힌 지난날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내게 막내 누나가 쏘아붙였다. 오랫동안 우리 부부를 힘들게 했으면서 제대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형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누나에게 말했다. 난 많은 거 기대 안 해.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더 나빠지잖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 그 대가로 뭔가 바라기 시작하면 내 속만 상해. 언젠가 한 친구에게 들은 말이 잊히지 않는다. 친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돈은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것. 여력이 있어 빌려줬다면 그만이지 돌려받을 걸 생각하다 보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상살이 이치가 그렇지 않을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저런 일들에 휩쓸리기 쉽다. 자신의 행동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말이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특히 더 그런 일이 자주 생기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책임 소재나 잇속을 따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돈이나 다른 무엇으로 주변 사람을 도우면서 차라리 베푼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까닭이다. 그때 일 이후 수년간 고생한 형이 지금 완벽하게 재기한 데에도 나의 이런 태도가 은근히 작용했으리라 믿고 싶다. 네, 아우 오늘 최기아 기자가 되게 잘 읽네요. 또박또박. 응, 귀에 쏙쏙 와닿고, 그죠? 뭐 언제나 안 그랬습니까? 아, 네. 네 미안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 오늘 제가 약간 좀 그러네요. 네, 화제를 바꾸죠, 빨리. 우리 최은경 기자가 이 글을 편집하셨죠. 네. 어떠셨어요? 딱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우리 남편은 이럴 일이 없겠다. 왜요? 왜? 외아들이거든. 아, 아 그렇군요. 사촌, 사촌 없으니까 사촌?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이 비슷한가 봐. 나도 이거 읽으면서 우리 오빠 생각했거든. 우리 오빠 혹시 나 몰래 어디서? 아 참 근데 어우 너무 이게 굉장히 담담하게 써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읽으면서도 이 작은 누님이 하신 말씀 정말 막내 누님이시죠? 막내 누님이 하신 말씀 정말 공감했어요. 아 어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하실까? 근데 저는 이 저기 어떻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느냐 이 대목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상대방의 배려나 호의에 대해서 고맙다 아니면 미안하다라는 말은 네. 그나마 나한테 여유가 있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아. 근데 정말 그조차도 못할 정도로 입도 안 떨어지는 거구나. 입도 안 떨어질 뿐더러 스스로한테 그 말조차 못하게 벌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악물고 빨리 회복을 하려고 하는 형님의 어떤 정말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진짜 형님 입장에서도 자기가 힘들어지는 것 에다가 더해서 그럼. 동생한테까지 그런 짐을 지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미안했겠어요. 이게 미안하다는 말도 안 나오는 미안함일 수 있거든요. 이건 형 입장에서. 그렇죠. 게다가 동생이 아무 뭐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 얼마나 더 바늘방석이시겠어요. 오히려 막 화내고 막 이런 멱살을 잡으면 오히려 분풀이라도 좀 이렇게 좀 될 텐데 그것도 아니니. 저는 하여튼 좀 형 심사도 굉장히 이게 상상할 수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형한테 감정이입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동생분 돈 끌어다 쓰신 적 있어요? 뭔가 좀 있는 나 그래 본 적 있는 것 같아. 네, 이게 해보니까 진짜 그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못하는 미안함을 내가 경험해 봤나 봐요. 이렇게 이입이 되는 거 보니까 공감이 되네, 진짜. 그렇군요. 저희 집은 저희 제 위로 누나가 두 분 계시거든요. 네. 제가 지금은 그래도 뭐 남한테 손은 안 벌리고 삽니다만 굉장히 좀 불쌍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굉장히 안쓰럽게 지냈는데 그때 작은 누나가 항상 그 작은 누나가 조금 살림이 괜찮거든요. 항상 저한테 몰래 연락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아, 난 돈 필요 없다고. 빌려주겠다고 아니면 주겠다고. 아, 돈 빌려주겠다고. 아,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뭐 이사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사할 때 현찰을 다 긁어 쓰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이제 보증금 주고 네. 뭐 하는데 약간 계산을 잘못해서 그 이사 비용하고 뭐 그리고 그 월급 받을 때까지 한 보름 정도 살 생활비 같은 게 똑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아, 뭐 한 50만 원 정도만 좀 빌려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누나가 그때 제 기억으로 한 200만 원 좀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아니 왜 난 50만 원만 필요한데 왜 200만 원이나 빌려주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 뭔가 자기가 이제 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같이 좀 지내다가 그 서울에서 둘이 같이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서 또 멀리 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 같은 그치. 거를 아니 그럼 제 준다 그러면 될 텐데 빌려준다는 게 사실 아예 주면 안 되지. 아예 주면 안 되지. 왜 네. 좋지. 아 그러면 이게 저 우리 매형하고 합의가 돼야 될 거 아닌가. 아,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형식은 빌려주는 게 되고 네. 이제 못 받을 생각도 네. 깔려 있는 거네 거기에. 네. 그래서 기억 아마 200만 원을 줬었나? 하여튼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준 사람은 기억도 안 해. 받았다가 준 사람이 기억할 거다 아마. 하여튼 그 대본에 돌려줬어요. 하여튼 예. 고맙다고는 경우에. 했어? 아 고맙죠. 진짜 고맙죠. 예. 돌려줬대요. 잘했네. 예. 진짜 혼자 이렇게 자취하고 이러는데 그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그래? 이사를 하고 나니까 당장 마트 가서 뭐 사 먹을 돈도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최은경 기자는 이거 보시면서 좀 유독 좀 눈에 박힌 대목 같은 거 없었어요? 있었죠. 어디가 그랬나요? 아내분. 아하. 아, 얘기 안 할 수가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셨구나. 그럼요. 아,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그렇죠. 이거 진짜 약간 이혼 사유가 되지 않나요, 이거? 될 수 있죠. 사실 네. 저희 결혼할 때만 해도 남자 빚 없으면 된다. 뭐 그런 말도 좀 있긴 했었는데 엄청난 빚을 안고. 그러니까. 그것도 몰래. 자기 빚도 아니야. 남의 빚. 그러니까. 그럼 결혼 후에 그죠 후에 말했잖아. 그러니까요. 그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내 친구들하고 제가 결혼 굉장히 급하게 했거든요. 만난 왜? 한 6개월 만에 웨딩 마치. 왜? 아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왜요?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호진이의 출생 일자를 생각해보세요. 전혀 아닙니다. 호진이는 결혼하고 1년 반이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네. 네. 하여튼 급하게 좀 결혼하느라고 그. 아내 친구들한테도 이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청문회에 끌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제가 앉아있고 주변을 뺑 둘러서 그 아내 친구분들하고 아내가 같이 그 모시는 선생님들하고 쫙 둘러앉으셔서 대체 넌 누구냐? 너의 장점에 대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저는 첫째로 빚이 없고 없습니다. 둘째로 빚이 없습니다. 셋째로 빚이 없으며 진짜 그렇게 했어? 넷째로 빚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게 빚 없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큰 겁니다. 네, 그거 하나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럼 됐다. 아 무슨 대부업 광고 같아. 무슨 광고 멘트 같아. 아. 근데 요즘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다 뭐 주택 대출이다 받아서 빚 없는 것만으로도 자랑할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자금 대출 그러겠다, 진짜. 진짜 한 졸업하고도 한 4년 동안 갚았어요. 네. 저도 갚았어요. 빚을 갚고 학교를 졸업하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하죠. 하니까. 빚을 갚고 학교를 어떻게 졸업해?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나는 빚을 안고 내 생각은 빚을 안고 다들 졸업한다더라 이 얘기였는데 머리와 입이 따로 노네. 저 박형욱 기자님이 약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 것 같아서 아직 굴에 있습니다. 지금 빨리 정윤 기자님한테 연락을 해서 네. 네, 같이 전화로 수다를 떨겠습니다. 네, 정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아, 오늘부터 시험 기간인데요. 그 해마다 시험 치를 때마다 네네. 선생님들 학년별로 부서별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첫날. 그래서 지금 밥 먹으러 나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쉬고 있습니다. 아, 기사에도 네. 좀 언급이 살짝 되긴 했는데 선생님이시죠? 네네. 학교 선생님. 네. 네, 국어 선생님이세요? 국어 맡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네, 네. 네. 한때 네. 거기 예, 우리 말글에 빠져 있던 대학원생 백면서생이셨죠? 우리 말글에 빠져 있던. 뭐 조금 더 소개해 주실 거 있으시면 자기 소개 간단히 먼저 해 주시죠. 15년 차 중학교 교사고요. 작년 재작년까지 고등학교 여고에 있었습니다. 네. 13년 정도 여고에 있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중학교에서 남학생, 여학생들 같이 섞여 있는 중학교에서 부교사로 지내고 있는 새 아이의 아빠. 네. 새 아이의 아빠요? 예, 예. 아, 부럽다. 다둥이. 아니, 이렇게 빚도 많이 있으시면서 어떻게 아이들 그렇게 많이 나오셨습니까? 예, 그때도 빚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빚이 없습니다. 아, 아, 다 갚으셨구나. 안 그래도 네네. 그걸 좀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네. 그 몇 년 만에 다 그러면 해결하신 거예요? 형님으로 말미암아 그 짐 빚이 꽤 됐는데, 네. 횟수로 치면 거의 한 10년 정도 불례가 됐던 것 같아요. 세상에, 네. 세상에. 네, 그. 예. 예, 일단은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글로도 이렇게 쓰실 수 있었겠지 그렇죠, 싶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예. 앞서 최은경 기자가 이제 방송 중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네. 아내분이요. 네. 굉장히 예, 놀라고 당황하고 속상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예. 아내를 설득하시는 게 가장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얘기가 되셨나요? 결혼 직후에 솔직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저 이제 눈치는 좀 줬죠. 이제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눈치는 안 주고 형님 문제로 좀 얽힌 게 있고 그런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좀 얽힌 게 있다. 네네. 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냥 뭐 얼마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결혼까지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옳았는지 글렀는지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실제 이제 통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그 이자 같은 것들 메꿔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 드러나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그냥 말 안 하고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뭐 눈물도 흘리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혈육이고 뭐 형이 사기를 쳐서 나한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나도 세상 물정 모르고 있던 그런 중에 얽혀둔 문제여서 어떻게 하냐 우리 가족 문제인데 힘들지만 같이 힘 합해서 해결해 나가자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뭐 애걸복걸 했죠 무릎 꿇다시피 해서 아내가 마음이 많이 넓어서 울고 하면서도 뭐 이혼 이야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진짜 그 얘기 나오긴 나왔군요. 네네 잘 받아줬습니다. 예 너무 이제 속상하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걸 텐데요. 예 그래도, 그렇죠. 예 그래도 처음에 그렇게 많은 빚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아내 되시는 분 반응이 그렇게 막 눈물만 흘렸을 것 같진 않은데요. 아유 그럼요. 예 뭐 저 이제 이혼 이야기도 당연히 있었고 저 정아한테 직접 통화를 자기가 하겠다 다 책임져라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 게 이게 작은 돈이야 적은 돈이 아닌데 당신이 못하면 나라도 직접 그 시아주머니하고 좀 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이 아내가 직접 형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상황이 정말 이게 좀 안 좋죠. 예, 안 좋아질 것 같고 영혼이 이제 남남이 돼버릴 것 같은 그런 예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참고 최대한 형도 힘들지만 재기하느라 힘들지만 나도 그런 상황 이야기하고
직접 돕지는 못할지라도 그 마음으로라도 우리 힘든 사정 좀 이해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당신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아내가 또 그것도 좀 받아주고 해서 잘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막판에 예, 근데 막판에 이제 그 또 다른 어떤 문제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남아 있는 그걸 완전히 좀 형이 가져갔으면 어떻겠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에 아내도 이제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시간도 지나고 뭐 큰 금액도 아니고 형님도 어느 정도 이제 재기 발판 마련한 상황이어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내하고도 한번 그렇게 직접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당신이 그러면 나는 동생이니까 못하겠다. 당신이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근데 이제 형은 또 모르겠어. 이런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넓게 받아주고 그래서 그랬던 건지 어쩐 건지 또 그게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형님 입장에서는 또 네가 아직 왜 너 섹시 시켜가지고 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기자님이 마음과 달리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동안 또 좀 냉각기 아닌 냉각기도 좀 있었고 이제 근데 그것도 뭐 오래 안 가고 금방 다 잘 풀어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 형님하고도 그렇고 아내하고도 그렇고 두루두루 잘 뭐 원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쓰셨던 것도 결과가 네. 좋았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일들을 네. 회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형님이 지금 완벽하게 재기하셨다고 쓰셨는데 예. 그 뭔가 좀 뭐 선물 같은 거라도 있었나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지. 이제 우리 집 저 꼬맹이들 만나고 하면 이렇게 그 참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형님이 이렇게 뭐랄까요 전라도 말로 노곤노곤한 그런 말도 뭐 하는 성격이 아니고 뭐 무뚝뚝한 이제 큰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무뚝뚝하고 뭐 조카들 봐도 뭐 눈길 한번 주고 말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네. 명절 때 같이 이렇게 모여서 뭐 이야기 나눌 때 보면 살갑게 아이들 우리 그 아이들도 이렇게 살갑게 대하기도 하고 용돈도 두둑이 주기도 하고 예 먼저 그 제가 참 놀랐던 게 먼저 이렇게 동생한테 잘 지내냐 하면서 그 전화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대학 다닐 때부터 쭉 보면 20대부터 네.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가끔 이렇게 전화해서 안부도 동생 안부도 챙기고 막걸리도 한잔 하자고 하면서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제가 형 위해서 어려웠을 때 도와준 것 그 받는 것 못지않게 저한테는 더 큰 뭐랄까요 선물이죠 형이 주는. 야 진짜 성인 문자시네. 그러니까 형제간의 어떤 그 우애가 선물로 예, 예. 왔다는 얘기죠. 그 돈 대신 더 큰 걸 얻으셨네요. 그렇죠. 예. 예. 그 어머님이 어머님께서도 이제 제가 그런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어머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올해 이제 88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형 그런 성격을 알고 그 무뚝뚝하고 막 동생들한테도 이렇게 좀 함부로 하고 이제 좀 그랬어요 형이.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머지 형제들에게 우리 이렇게 지내라 늘 그 밥 먹을 때마다 우리 나가고 할 때마다 말씀하시고 어머님도 이제 그런 지금 상황 보시면서 정말 좋아하시고 그래서 예 축복이죠 정말. 그 옛날 얘기로 살짝 돌아가가지고요. 네. 그 사채업자들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그분들이 말투는 점잖았지만 압박 섞은 네. 발언을 마구 하셨다라고 했는데, 예. 살짝 이게 좀 이게 생각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떤 얘기 하시던가요? 이제 그 정생 학교 있는데, 그 기사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네.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직접. 정생하고 대화 나누게 할 수도 있고 그런다. 그걸 정말 저 그 인간적인 그런 어조로 이야기를 해요. 어조는 내용을 굉장히 부드럽고. 예예 예,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그 정말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 제가 기사에도 쓴 그
저 친척 형님한테 어떤 분이 좀 나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말씀도 저 드렸을 정도로 정말 독특한 양반이었어요. 근데 내용만 내용을 따져놓고 보면 살벌한 이야기죠. 학교로 그렇죠. 사람을 그렇죠. 보낸다는 게. 예, 예. 그래. 더 살벌. 그리고 전화를 그 기사에도 썼습니다만 전화를 시도 때도 없이 정말 합니다. 아마 제가 이제 혹시 뭐 일 때문에도 그렇고 뭐 다른 일부러라도 그렇고 이제 못 받고 안 받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집요하게 막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거 자체가 번호 그 지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죠. 그 사촌 형님이 그 사채업자 예. 전화를 딱 막아주셨어요. 예예예. 예, 예. 그 나중에 대체 무슨 수를 쓰셨는지 나중에라도 들으셨어요? 그러게 이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자세히 이제 그쪽 그 세계가 있으니까 자세히 말씀 안 하시는데 그 형님이 이제 제법 사업을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하시고 이쪽 이제 지역에서는 두루두루 이제 발도 넓고 하니까 아름아름 아는 사람도 많고 이쪽 저쪽 그 분야에 네. 그 아마도 이제 그런 그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찔러 넣고 이 사람이 직접 그 뭘 해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동생일 뿐인데 백성부로 공부하던 사람인데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좋게 이야기를 했대요 형님 말로는 예. 그쪽에 좀 약간 나발이가 좀 있으신 게 아닐까 사촌 형님 사촌 형님도 말투는 점잖지만 압박성 발언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예. 말씀은 저한테 이제 그 나중에 상황 종료되고 저도 이제 같이 밥 한 끼 먹으면서 뭐 도대체 어떻게 했냐 이제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이제 실실 웃음치면서 하시는 말 뉘앙스가 이제 또 뭔가 그러니까. 있었겠죠. 예. 이 그쪽 세계에 언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 통하신 거죠. 통한 거죠. 네네. 예. 아, 정 기자님 그 말씀 너무 예, 잘 예. 들었고요. 네. 여하튼 굉장히 그 힘든 일 겪으셨는데 이걸 네. 또 굉장히 좋게 승화시키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되면은 뭐 우애고 가족이고 다 깨지기 십상인데 그렇죠. 오히려 가족을 네. 얻으셨다고 하니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예. 배운 어떤 그 인생의 교훈 이런 것들을 예. 좀 청취자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어떠세요? 예. 그래도 계속 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저 썼습니다만 친구든 뭐 가족이든 가까운 사람들 도울 때 돕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관계 맺고 할 때 뭔가를 좀 바라거나 나중에 그런 생각이 사람인지라 그런 걸 좀 하게 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우리 속된 말로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뭐 가족끼리도 뭐 예, 돈 문제 같은 거 깔끔하게 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네. 뭐 이제 취지는 좋은데 이제 그걸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다 보면 참 삭막해지기도 할 것 같고 차라리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고 그러면 뭐 흔연하게 도울만 하면 돕기도 하고 나중에 뭐 바라지 말고 전에 어떤 친구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네. 그 뭔가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 뭔가를 지키면 좀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상당히 큰 돈 빌려주고 했다가 못 받고 해가지고 그 마음 상하고 막 또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관계 틀어지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기사에 썼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도울만 하면 그냥 아무 대가 바라지 말고 네. 도와주고 그러면 언젠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선물로 더 큰 선물이 온다. 예, 보이지 않는 더 큰 선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뭐 그게 교훈이라면 교훈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사실 이게 꺼내놓기 힘든 이야기일 텐데 뭐 글로 이렇게 써주시고 또 오늘 전화 통화로 이렇게 재미난 말씀까지 또 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아주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들,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십시오. 열심히 쓰고 또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 네, 아 말씀 진짜 잘하시네요. 이게 여고에서 13년 이 국어 선생님으로 계셨다는데 아 선생님이라 더 그러시겠다 진짜. 어쩐지 말씀이 편하시더라. 인기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말이 그냥 한마디 딱 들어가니까 술술술술술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의 저는 무슨 형제 간의 우애를 그린 네. 동화책 한 권을 본 TV동화.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그 말씀이 있지 않았잖아요.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라. 보이지 않는 선물이 돌아올 것이다. 근데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뭐? 형평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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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과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과하면 예, 이거 감당 안 되죠. 아, 저희 이 기사를 읽은 독자분들도 공감하는 댓글들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중에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정은균 기자님한테 전화하셨던 사채업자는 굉장히 점잖은 분이셨는데 요 댓글 남겨주신 분은 좀 강해. 그렇지 않은 분한테 전화를 좀 받아보셨나 봐요. 자, 저거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을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 사채업자는 사회범죄 중에 최고 악질들이며 그 기반은 사기꾼들에 출발하여 폭력을 동반한 협박범이며 나아가 가정파괴범이며 사회를 불법 음성기업하여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최악질범이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어우 진짜 세다. 이 뒤에 더 센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차마 저희가 방송에서 말을 못하겠고. 아니 근데 이분의 이제 울분은 이제 예 공감이 되실 텐데요. 직접 이제 당해보신 분들이 아, 예, 많으니까. 근데 이제 현재 뭐 실제 법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뭐 대법법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이제 이자율을 연 34.9%로 정해놓고 있는데 사실 이게 웃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죠. 많고. 근데 이제 이에 대한 뭐죠?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처벌? 처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이자율을 위반하거나 불법 추심 뭐 이런 걸 했을 때 3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근데 이마저도 징역형에 처해진 사례가 뭐 3.6%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집행유예, 뭐 벌금 아니면 기소유예 뭐 이런 형태로 그냥 다 유야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계속 있는데 정부도 국회도 아직 이렇다하게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젠가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지하경제 양성화. 이거죠. 그렇죠. 이런 지하경제를 이제 양성화를 어떻게 하실지 좀 기다리고 있는데 뭐 답이 없으시네요. 지금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그 밑에 줄줄이 다 골비 엮듯이 다 엮여 있어가지고 그렇죠. 건강까지 안 좋아하셨잖아.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정신 그렇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게 가족 파괴범이란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주변에 피해 사례들 보면 끔찍해요 정말. 네. 오랜만에 저희 그 방송의 정체성을 좀 알려주셨네요. 네. 저희가 원래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아닙니까? 수다 생활감성 이런 게 있는데 좀 약간 시사타치가 오랜만에 시사타치가 좀 나오셨네요. 전 좀 놀랐어요. 박형숙 선배가 뭐 준비해 와서 아 그래요? 네. 제가 원래 일어나요? 앞으로는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지 못. 원래 이제 선문답 같은 거 원래 준비해 오셨군요. 오늘은 제가 원래 좀 잠언 이런 거에 좀 당했는데 오늘은 앞으로는 좀 시사 타치 쪽으로 네. 현실 세계 쪽으로 많이 내려오셨네. 정체성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말썽 많은 형제 이야기, 사채업자 이야기, 사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줄이고요. 네, 지난 방송 청취 소감들이 또 들어와 있죠. 네. 네, 75회 방송 들으셨죠? 저기 네. 햄사랑 이야기, 노총각의 햄사랑 이야기, 충격적인 그 햄국 레시피까지 공개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페이스북에서 공유가 다른 방송에 비해서 많이 되고 있던데 그러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없는 방송이었는데 굉장히 청취 소감도 많이 들어오고 반응도 좋고 그러네요. 햄 좀 네. 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기자님들 노총각이세요? 크가 한 30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나라고 노총각 되지 말란 법도 없지. 에휴 이렇게 하셨네요. 네, 실컷 웃고 났더니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 갑자기 갑자기 슬퍼지는. 그러니까. 이분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자유와 평등? 저희 시민 기자분 중에 한 분인데 지금 20대시거든요. 네. 뭐 괜찮은 데가 아닌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우스폴. 사우스폴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햄이 맛있지만 너무 많이 들지는 마세요. 거기 아질산염이니 하는 위험한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은. 애들 안 먹여요? 최은경 기자? 잘 안 먹여요. 대단하다. 아, 뭐 생엽햄 같은 걸로 대신 햄 주시나요? 햄 자체를 잘 안 먹는 것 같은데요. 네. 난 내가 먹고 싶어갖고 애랑 같이 스팸 뜯어먹고 막. 햄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뭐? 볶음밥 같은 거 할 때. 안 들어가도 돼요. 아니 부대찌개 같은 거 할 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저는 카리 할 때도 햄 넣어서 먹거든요. 정말? 네. 근데 이분만큼은 아니에요. 이분은 일주일에 그 막햄 마트에서 세 개 묶어서 파는 거를 5만 원어치를 사서 일주일 동안 다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은 햄 사 먹는 돈으로만 25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이분은 광고 들어오겠어요. 네, 그 정도니까 지금 사우스폴님이 걱정할 만하지. 좀 적절하게 드셔야 된다고. 예. 또 다른 분 청취소감 최은경 기자님 소개해 주세요. 네, 남지연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일요일 늦잠 자고 침대에 누워서 방송 들으며 발차기하고 듣는 사람도 없는데 투정 부렸네요. 부대찌개 해줘.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방송 키득거리며 재밌게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웠어요. 김지연 기자님? 고정은 어떠신지요? 금사빠인 저는 바로 김지연 기자님의 찰진 멘트에 빠져버렸네요. 이거 봐. 김지연이 김지연 아니잖아요. 좋아야 되겠네. 김지현이죠. 그죠. 네. 김지현 기자님입니다. 네. 남지현님이. 금사빠가 뭐예요? 내가 모르실 줄 알았어. 난 아는데. 아, 금사빠가 뭐예요? 금방 사랑에 빠진. 아. 뭐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뭐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 뭐 그런 거. 그렇게. 네. 그래서 이 한번 김지현 기자의 실물을 한번 보셔야 이런 얘기가 속으로 갈 텐데. 보이는 라디오로 바꿔야 돼. 네. 자, 그리고 74회 예, 지지난 주에 나간 방송에 대해서도 약간 늦게 소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그냥 늦게 들어온 건 넘어가는데 아주 또 이야기가 좋아서. 74회 방송이 입양 가족이. 응, 맞아. 네. 입양 그 여동생하고 네. 김승환 시민 기자가 응, 맞아, 맞아, 네. 맞아. 입양 맞아. 가족이면서 또 재혼 가정. 그렇죠. 네, 아픈 네. 이야기를 네. 잘 참 솔직하게 써주셨는데요. 네.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송지희님이 이번 방송 여운이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일요일 날 들었는데 어제 이 댓글 남겨주신 게 목요일인가 그랬거든요. 어제 자기 전까지 생각이 나서 댓글 남기러 왔어요.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설명해주던 목소리가 기억에 남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용기 내서 고백해준 사연 덕분에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응원합니다. 이번 사이다 듣고 딱 짚어서 말 못하겠지만 뭔가 저도 위로받는 기분이었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을 담은 이야기는 역시 이렇게 또 진심이 또 화답을 해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사이다 방송 들으시고요. 청취 소감 많이 남겨주십시오. 사는 이야기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사는 이야기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이번 주까지 서울여자의 제주 착륙기 오마이북에서 펴낸 푸른섬 나의 삶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책 주세요라고 남겨주신 분은 없어요. 근데 새로 보내주신 분들도 많고 해서 오늘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저희가 뽑아서 예,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주세요. 네, 어떤 분을 보내드릴지는 저희가 방송 끝나고 우리 내부 회의를 거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청취소감 보내주십시오. 네, 이제 사이다 76회 방송 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은경 기자님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아, 이러기예요? 이 단답형 있기 없기. 어? 사이다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궁금했는데 두 분 준비하시는 거 보는 것도 좋았고 우시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우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마이크 울렁증이 있는데 이 제 코앞에 있는 마이크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그래서 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좀 부담스럽네요. 카메라 우렁증은 없으시니까 앞으로는 카메라로 한번. 처음에 이제 방송 부탁받았을 때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원포를 놨었는데 나한테 협박을 하겠어요. 다시 부를 것 같지 않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자꾸 불러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한번 꼭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만나요. 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어린이날도 있고 바야흐로 이 가정의 달이죠. 그렇죠. 어버이날도 있죠. 금요일이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사이다도 한 주를 쉬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사이다 슬프시겠지만 다들 가정에 충실한 한 주로 네. 해서 1년이 내내 평화로운. 아, 그럼요. 이럴 그렇죠. 때 섭섭하게 하면은 1년 그럼요. 1년 다음 해에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기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네. 주 아주 뜨겁고 확실하게 네. 효도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효도하고 아이들한테 점수 따고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저희는 5월 17일에 77회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이 큰 여운을 남깁니다. 빚으로 수년간 고생한 형이 지금 완벽하게 재기한 데에는 나의 이런 태도가 은근히 작용했으리라 믿고 싶다. 아니요, 은근히가 아니라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해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만큼 큰 응원이 되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참 어렵지요. 믿는다는 것. 76회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여기서 마칩니다. 이 방송은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뉴스 공동체 10만인 클럽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후원을 하실 분은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 76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박형숙, 최은경, 최규화 제작의 최인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